그런데 이대로 끝인가 했더니 맛에 이어 달리기 그 바통을 이어받는 두 번째 주자가 있다. 바로 양념 등갈비 구이. 불판 위에서 진한 향을 내뿜으며 정신 혼미하게 만드는 저 자태. 고기는 역시 뜯어야 제맛이죠. 인정사정 없이 뜯어 뜯어 자꾸 뜯어. 혼이 차다가 또 눈이 번쩍 뜨일 맛. 대화는 사치. 이 순간 입은 오로지 먹는 데 집중. 양념이 되게 맛있어.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일반 돼지갈비 같지 않고 돼지갈비는 좀 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진짜 그러니까 잡내 같은 것도 없고 진짜 잡내 같은 것도 없고 진짜 맛있어. 인생은 고기서 고기. 아무래도 이거 범상치 않다. I want you, I need you. 고기가 완성됐어요. 아 잠시만. 저 먹고 싶어서 손이 먼저 나갔어요. 바로 그때 한껏 들뜬 찌양에게 다가온 꼬마 뱃. 수줍게 소박한 선물을 건네는데요. 네, 편지. 아, 너무 귀여워요. 진심을 담아서 또박또박 써내려간 응원의 편지. 부러우면 주는 건데 부럽네. 저기 아저씨는 몰라? 롤모델이 찌양님 너무 예쁘시고 뱃의 응원도 받았겠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시 먹방에 돌입. 한 손으로는 모자라다. 이것이 바로 등갈비를 대하는 아주 올바른 자세.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한 점도 남기기 싫은 느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냉면. 남기기는커녕 오히려 추가요. 냉면까지 함께 곁들여서 맛깔나게 먹어주는데요. 어우 찌양, 혼자 먹으니 좋냐? 맛있냐? 부럽냐? 부럽다. 오, 진짜 즐기신다. 감칠맛 나면서 양념 맛이 확 나면서 진짜 그 고기 맛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한 번만 고기 식감도 너무 맛있고.